안녕하세요. 옥생물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골프용품은 옥생물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골프클럽은요. 바로 LP421 페어웨이 우드입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요. 크,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5번 우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헤드도 굉장히 깨끗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샤프트도 무광 채색으로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오프에서는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잘 팔리는 클럽이 있다고 굳게 믿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LP 시리즈입니다. 이 전작은 LP419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치기 편한 클럽, 그리고 반발력 좋은 클럽. 그래서 많은 여성 골퍼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드 시리즈에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 파워 트렌치를 갖다가 또 세 칸을 배치를 했습니다. 세 칸을 집어넣게 되면 이 좁은 공간에서 무언가를 아기자기하게 쪼개서 넣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일단 페이스를 얇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쪽에서 수축과 팽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 LP421은요, 이 밑부분을 보면 보통 우드들이 이렇게 나와서 평평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기술은 멀티 로케이션 솔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약간 좀 V자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도 놀 수 있고 이렇게도 놀 수 있고 이렇게도 놀 수 있고 해서 그 골퍼의 특징에 맞게끔 어드레스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페어웨이 우드가 우리 일반 여성분들이 치기가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딱 어드레스라면 페이스가 안 보여. 그런데 착시 현상을 줬는데요. 3번 우드가 16도거든요. 16도인데 딱 세팅을 하면 한 19도 정도로 보이게끔 페이스가 딱 보이게 약간 착시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접목시켰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3번 우드 치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직접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 느낌이 이제 여러분께 전달이 될 텐데, LP 시리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컬러 커스텀이 가능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퍼플 그레이가 나와 있고, 퍼플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레드도 있고, 늘 나왔던 그런 색깔로 여러분들이 이 컬러 커스텀을 해서 여러분의 개성도 살릴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드라이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코칭 그립이라고 해서 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서 그립을 잡게 되면 항상 스퀘어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리드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틸리티 클럽을 한번 볼까요? 유틸리티 클럽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이 너무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일단 한 칸밖에 없었던 이 파워 트렌치가 두 칸으로 늘었고요. 왜냐면 공간이 적으니까 뭐 그렇게 또 열 칸 넣어버리지. 두 칸밖에 뭐 없다는 거. 이게 이제 페어웨이 우드와 다르고요. 그리고 역시나 멀티 로케이션 솔을 쓰고 있습니다. LP421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클럽이 경량화가 됐다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3g이 가벼워졌고, 그리고 페어웨이 우드는 6g이 가벼워졌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클럽은 12g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인지 전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다른 클럽들은 좀 편하다, 좀 제 느낌상으로는 좀 낭창거린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LP419에서는 야, 이거 유틸이 좀 묵직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장 12g을 낮췄습니다. 이 클럽에서 12g 낮아진 건 굉장한 거예요. 추 하나가 빠진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도 12g을 경량화 시키다 보니까 비거리가 12야드가 늘어버린 그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말이 필요 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사실은 이 여성용 클럽을 리뷰를 할 때는 이제 여자 프로라든지 여성 골퍼와 함께 리뷰를 하면 좋은데, 모든 리뷰의 시작은 제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LP421을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딱 리뷰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또 중간에 또 일반 여성 골퍼 그리고 여성 프로 골퍼를 제가 모셔서 어떤 느낌이냐라는 그런 리뷰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옥스윙몰에서는 느낌 없는 리뷰 없고 리뷰 없는 판매 없다, 이렇게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로 걸어놨잖아요. 네, 지금 제가 19도짜리 5번 우드를 들고 있는데 이게 셋업을 해보면 그냥 클럽 페이스가 확 뒤집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뭐 한 7번?
그 정도 우드 같은데 이게 5번이라고 하네. 이제 그런 느낌이 진짜 듭니다. 그래서 페이스가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어디다가 세팅을 해야 되는지도 잘 보이고 치게 되면 편하게 거리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한 이 정도 힘으로 치겠구나라는 느낌으로 한번 쳐봤거든요. 제가 한번 세게 쳐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는지. 자, 아무래도 샤프트가 슉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거리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우드 19도짜리가 212 정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성 클럽이 지금 버텨준다는 거죠. 자, 우측으로 밀어서 드로우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높은 탄도 역시나 213. 그러니까 안정된 이 거리가 나가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부드러운 애가 이걸 버텨준다는 것도 대단하고, 지금 5번 우드가 213 정도 나가고, 이제 여성들이 만약에 친다고 하면 한 이 정도 힘 될까요? 그래도 타격을 하면 그냥 팍 튀어나가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해서 뭐 150, 뭐 140 그 정도는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클럽은 4번부터 나오는데 이제 21도부터 3도 단위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24도짜리 지금 5번 유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세게 한번 쳐보죠 뭐. 어느 정도 나가는지. 지금 24도. 24도니까 FF247-3로 하면 지금 6번과 그 7번 클럽 중간 정도 되는데, 오, 거리 좋아요. 207. 근데 어떻게 이걸 다 받아주네요. 우드와 유틸리티의 리뷰의 목적은 이 클럽이 출시됐습니다의 목적이 더 강해요. LP421이 나왔습니다의 목적이 강해요. 왜냐면 이런 새로운 게 나왔는데요, 이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좋은 클럽이라는 거. 다만 이 LP419에서 LP421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기술이 여기에 접목이 됐고 어떠한 퍼포먼스가 향상이 되었는지 그걸 설명드리는 게 이 리뷰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클럽이 일단은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지게 나왔어요. 약간 무광 채색으로 해서 이 샤프트도 도색이 되어 있고 또 컬러 커스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영상만 보고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 저희 리뷰 박사 이호동 프로의 전화번호거든요. 이쪽으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시타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타 예약을 하셔서 직접 쳐보시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직접 오셔서 저희를 만나시고 시타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입도 하시고 소정의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LP419 우드와 유틸리티 클럽을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께 아이언 리뷰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